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어저께 휴일이었고요. 자, 휴일간에 미국 시장 상당히 변화가 무상합니다. 우리 30일 그리고 5월 1일 휴장 때는요 하락했었고요. 자, 전일과 전전일 미국 시장 반등하면서요. 다우존스 0.56%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1.13% 상승. 반도체 지수도 1.70%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도 전전일은 하락했습니다만 전일 2.5%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휴장입니다. 아마 내일까지 정도로 오늘까지인가 휴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보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시장 일단 플러스권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우 선물 0.27%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36% 상승 중입니다. 자, 지금 크게 우리 세계 증시를 억누르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 사태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해버리면서 사람들 외출을 안 한 것은 물론이고요. 해외 입출국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도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상황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제 봉쇄 조치 축소해 나가면서 경제 재개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 때문에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억누르고 있던 게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유가였는데요. 상당히 6달러 인근까지 이건 6월물입니다. 선물인데요. 6달러 인근까지 빠졌었고 5월물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빠지는 참 역사적으로 최초로 일어나는 그런 유가 폭락에 이어 이제 반등 조짐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조짐 나오고 있고 20일을 돌파해냈다는 것. 자, 앞전 다른 컨텐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난티에 예를 들면서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위에서 매수하기보다는 20일을 돌파한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니까요. 유가 오늘 또 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상당히 오늘도 등락폭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매수 매도 세력의 상충이 또 일어나는 상황이겠죠. 왜? 며칠 차이밖에 안 났는데 유조선 내지는 기름 저장 탱크에 꽉꽉 찼다던데 과연 재고가 줄었을까? 그러한 매도 세력 내지는 이제 경제 재개되고 하면 사람들도 다니고 하면 기름 소유도 기름에 필요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공장 재개되고 하면 오히려 반등할 수 있다. 그러한 상당한 매수 매도의 공방이 오늘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 1분기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런 대표주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발표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채 가격,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국채 가격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FOMC에서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하는데 뭐 부의장이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제한했다라고는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거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내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수의 흐름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뭐냐면요, 매수 매도의 세력의 공방에서 어디가 이기느냐.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60일의 저항권인데 만약에 오늘 이걸 돌파해버린다면 매수세가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6,000까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하면요,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우존스는 60일을 못 돌파한 상황이고 나스닥은 60일과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한 상황에서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대번 강하게 반등하죠.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 8240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나니, 저항을 돌파하고 나니 지지로 바뀐다 이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스닥이 훨씬 좋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폭락 이후에 강한 반등세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환율도 지금 다시 재계정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적절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극단적인 강달러 기조에서는 벗어난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상승을 했고 미국 선물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움직이는 것을 보면요, 나스닥 선물과 거의 99% 이상 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상황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만 나스닥 선물 조금 빠졌다가 그대로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일 우리는 상승에 대한 아무런 혜택을 못 본 상황이니까 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흔들림이 있을지 몰라도 매수매도 공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추가 하락 강하게 하기보다는 위로 다시 반등 시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요. 관건은 하나입니다. 외국인이 대량 매도세 어저께 나왔습니다. 9,400억 팔았고요. 기관도 대량 매도세입니다. 8,000억 팔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이슈가 또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한 책임 중국이 너가 지라 중국 져라. 만약에 이 부분은 전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이 그것이 완료됐다 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그냥 휴전 상태에 가깝게 종료가 됐는데요. 미국의 농산품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산품을 사주게 돼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중국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거 조금 못 지킬지도 몰라 이런 뉘앙스가 약간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또 지금 걸림돌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이 전일에 상당히 강한 매도를 했었고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외국인이 78억 매수해줬고 기관은 777억 매도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항권 60일을 다 돌파하고 이제 오늘 상승한다면 이평선 전부 밑에 다 깔아놓는 상승 추세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다우존스와 거의 비슷하죠. 미국과 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모든 포트폴리오 다 빨갛게 지금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 짧은 흐름으로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접근을 했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는 또 수익률 착착 늘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셀트리온 20일 무너뜨리면 안 된다 했는데 무너뜨린 상황입니다. 재빨리 반등한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죠? 월요일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은, 그죠? 대중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움직여요. 지수 하방에 베팅하는 또 인버스 대폭 늘어났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그것을 해칭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이 빠져버리면 대책이 없으니까 해칭 정도로 1-20% 정도를 인버스로 지수 하락에 해칭을 거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냥 몰빵 비슷하게 걸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률이나 높음 또 몰라요. 그죠? 물려있는데 끝까지 안 던지고 그러한 행태들은 상당히 문제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바이오랜드 적당히 끊고 나왔습니다만 야, 강세 보이고 있어요. 강세 보이고 있는데 따라가지 않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지 몰라도 KMW 어저께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호. 엔소프트 누가 뭐래도 게임의 1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군들 순번에서 떨어지는 종목이 있나요? 업종에서 LG화학은 2차전지의 대장이에요. 어저께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소프트, LG화학,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죠? KMW, KMW는 5G의 1위 아닙니까? 올라갑니다. 예야! 순환매 예측하고 들어간 겁니다. 지수 빠질 때, 그죠? 쫄지 않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무거나 사지 않아요. 1등을, 세일 기간을 이용하시라 이겁니다. 1등을.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시장 변동성 심할 때 테마주 잘못 들어가면 덜커덕 해가지고 20% 30% 그냥 며칠 사이에 빠지는 종목도 속출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닥터K는 안전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많은 자금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 하지 않습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닥터K가 4연승 중인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매매 아침이라서 그렇습니까? 올려도 보지를 않던데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손절하고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죠? 개별주 매매를 그 매매하는 것을 보고 못하겠는지 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들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일단 시장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양호 코스닥이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1.34% 상승 출발, 1.36% 상승 출발,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입니다. 자, 오늘 기간이 매수세 들어오는데 연기금이 장 초반부터 사 들어옵니다. 어저께 너무 많이 던졌냐? 그죠? 하루 뉴스 나왔다고 8천억 매도가 뭡니까 도대체? 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많이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료 회원과 같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입니다만 한 달에 50만씩 내는 유료 회원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 오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해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저에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무료 방송인데 참 들을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시면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유료 회원 가입하고 싶으면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되고요. 수익 공개도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슈퍼챗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자, 나중에 공지 공유 한번 해 주시겠다. 응원하겠다. 1번 눌러 예야. 몇 분 누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 안 누를 거예요. 일단 연기금 비롯해서 기간이 319억 4 들어오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동시 매도 중입니다. 일단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5분 봉상에 저항권에 지금 봉착해가 있는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저항 다 뛰어넘었어요. 자, 순환매, 빠른 순환매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혼자 사시기 힘들 거예요. 코치로서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G 오늘 양호하고요. 계속해서 핀테크 관련 양호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양호하네요. 뭐 동그라미 다 치기가 무색할 정도인데 화장품 아모레퍼스픽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성공. 동그라미 다 치기 힘들어요. 그죠? 자, SK바이오랜드보다 아모레퍼스픽으로 이제 교체 매매했다.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자, 셀트리온이 20일 이탈하면서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점 만약에 더 하회한다면 가지고 계신 분은 비중 축소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비중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모르퍼스픽은 물량 적당히 하니 매집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으면 수익 좀 나요. 탄탄하게 다 받쳐놨고 120일 하나 빼고 횡보 중인 상황인데요. 중국 관련 소비주 화장품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을 수 있는 국면이니까 아모르퍼스픽 매수 가능하다. 적어놓을게요. 여러분들께 의견 제시했습니다. 아모르퍼스픽 17만 8천원에 의견 제시합니다. 17만 2천원권 무너뜨리면 별로입니다. 그래도 밑에 추가로 엄청난 폭락 오기보다는 적절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퍽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순환매 양상이 그렇습니다. 자, KMW 양호하고요. 자, 우리 팀원들 잘 들으십시오.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많이 끌고 갈 생각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적당히 청산하고 나올 겁니다. 너무 지지부진해요. 나쁘진 않은데 횡보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플러스 조금 내고 교체할 겁니다. 좀더 탄력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KMW 간다! 예야! 자, SK바이오랜드 차익 실현하고 KMW 그리고 LG화학 추가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엔소프트 물량 줄이고 LG화학 KMW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1, 2% 손절했습니다만 여기가 더 많이 가면 그거 다 상쇄되는 것이거든요. 손절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하나의 기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플러스 났다가 조금 마이너스 1, 2%대 손절했거든요. 야, 별로 빠지지도 않았는데 손절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손절한다고요. 더잘 가는 걸로 갈아탔다 이겁니다. 순환매 들어오면 5G 안 가고 안 되거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실비실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그죠? 저항권에서 지금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08라인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정도로 잘 마무리해야 되고요. 코스닥은 비교적 따로 놀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미국 선물 쳐지니까 그대로 같이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소프트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LG화학. LG화학도 올선 올라타는 모습이니까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만 35만원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KMW는 3.7% 간다. 예야. 여기 많이 실어놨거든요. 만주 실어놓은 사람 있어요. 만주면 얼마인 줄 알아요? 6억 실어놓은 사람 있어요. 우리 팀원 중에. 이야, 간다. 아모레퍼시픽 사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셀트리온 20일 여기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20일만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도 21만 8천원권 상당히 강하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5일선 21선 이탈하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SK 바이오랜드 결국은 위로 가네. 참. 그거 팔아먹은 거 KMW 잘 가고 있으니까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종목 선정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지권 5분봉에서 지지권에서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엔소프트도 빠졌다 올라오고. 왜? 이 지수 시총 최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와 연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약간 빠지면 같이 빠지고요. 지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수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60일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하락에서 데미지 크게 입기 싫어서 극상위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을 선택하고 가고 있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최대한 입지 않겠다. 이것이 제 전략이에요.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다 판단합니다. 자, 1220원으로 환율도 적당하니 괜찮은 상황이고, 여타 다른 유로방이라든지 여타 다른 그죠? 전문가랑은 의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유료방을 잘 운영을 하려면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장타 내지는 홈런이 한방 나오면 오 예 하면서 한 단계 레벨업 레벨업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매매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십시오. 옥내님이 잘해. 딱 어느정도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더 다 먹까요? 딱 그러잖아. 잘하는 겁니다. 왜? 여기 박스권 이러고 있다가 퍽 하고 뛰면 제법 먹어요. 이거 그냥 적당히 들어가도 됩니다. 중장기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 정도에서 중장기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자리예요.
SK 바이오랜드도 전일 청산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타 할수 있는 사람은 단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위로 올라갑니다, 일단. 됐고요. 왜냐면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놓고 죽었는데 대번 끌어당기잖아요. 나 죽지 않겠소라 그랬습니다.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그죠? 이러한 메커니즘 잘 한번 익혀놓으시면 도움 많이 돼요. 이와 비슷한 모양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 그죠? 살수 있다. 딱 그랬거든요. 살수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붕 가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도 단타에 받쳐놨거든요. 위로 붕 가야 되는데 지수를 현재 위로 띄울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이것은 메이저의 의지에 달렸어요. 지수를 띄워야 되겠다 싶으면요. 얘들 데리고 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러면서 위로 빵 띄우면 많이 지수를 끌어당기고 싶으면 다 같이 올라가고요. 적당히만 올라가고 싶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3, 4% 당기면서 나머지 적당하게 좀 눌러놓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띄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다른 낙폭과대한 종목을 먼저 주워 담아놓고 포트폴리오 상방으로 구축을 좀 해놓고 위로 띄워도 띄우고 싶은 생각을 메이저는 많이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지 마음대로 돼? 지 마음대로 돼요. 지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힘센 외국인은 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포트폴리오 상방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왜? 포지션들이 지금 현재 선물 옵션은 상방으로 베팅돼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 상방, 그리고 연기금 상방, 개인은 하방. 에이구, 올라가는데. 그죠? 게다가 외국인이 누적 선물 포지션 보시게 되면 3월 중순 만기일 이후로 지금 한달 보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보시면요. 8만 6천 계약으로 최대급으로 역대급으로 상방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밑으로 박살을 낸다고요? 아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속 시원하게 위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요. 외국인이 현물 포지션을 아직까지 구축을 못했어요. 선물은 상방으로 때려놨는데 아직까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군들 포트폴리오 구축을 아직까지 많이 못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락으로 인해서 많이 빠져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슬슬슬슬 사놓고 어느 정도 완료가 포트폴리오가 딱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상황이 나쁘지 않고 추가 상승할 때 그때 위로 쏠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마 불을 한번 뿜을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봅니다.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은 휴일에 따른 미국 상승분을 오늘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0.88, 1.3% 오르고 있죠. 미국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했습니다만 같이 마이너스 아닌 거는 어저께 올란 부분, 그죠? 이틀 동안 올란 부분 이거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상황까지는 안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참 모르긴 모릅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변동성이 큰 구간인데 미국만 폭락 안 하면 선물만 폭락 안 하면 여긴 지킬 겁니다. 그렇다면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한 위치에 멈춰서고 오늘 미국 한번 더 상승하거나 하면 여기 이제 60일 이평을 돌파해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좋을 텐데요. 매수해 들어오던 기관도 다시 매수폭 조금 줄였고요. 연기금도 줄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폭 늘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외국인이 매도폭 늘리고 선물을 이제 조금씩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선물 보시면
그죠? 대량 매도는 아닙니다만 조금 숨고르기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을 아직까지 위로 강하게 오늘 당장 위로 강하게 쏘고 싶은 생각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말씀드렸고.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자, 지금은 그냥 뭐 지켜볼 정도만 하면 되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여기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조그만 자전거 내지는 오토바이는 턴을 할때 어떻게 턴합니까? 잠깐만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이렇게 가다가도 다리를 끌면서 쫙 이게 바로 딱 턴할 수 있어요. 쫙 가다가 다리를 쫙 끌면서 급선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승용차는 어떻습니까? 바로 안 돼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럼 대형 트레일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 왜? 차체가 길기 때문에 그냥 피 꺾으면 옆에 다 받쳐요. 급선회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급선회가 가능한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는 자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확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카페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하고 싶다면 재생 목록 있습니다.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우측처럼 이렇게 목록들이 나와요. 그러면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이거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단에 있는 하단 부위에 있는 주식 생초 탈출 팁 저거 맨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30회 이상 올라가 있는 주식 기초 강의 사전처럼 주식에 대한 웬만한 부분 다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댓글은 필수겠죠. 누가 공부했는지 제가 알수 없어요. 우리 팀원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실망입니다. 자, LG화학도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LG화학 매수 가능합니다. LG화학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이렇게 조금 조정 받을 때사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퍼스픽도 살수 있다 했습니다.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닙니다.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조금씩 아무리 퍼스픽은 모아 나갈 수 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KMW는 지금 사면 안 돼요. 사고 싶으면 조금 늘려주면 사야 돼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쉬 팔런 스노우. 자, 셀트리온 조심해야 돼요. 더 처지면 곤란합니다. 셀트리온.
자, 기관이 다시 매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다시 매수폭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얼마 샀다 팔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궤적을 봐 나가십시오. 외국인은 1100억 계속 매도 확대하고 있고 기관은 줄였다가 다시 살짝 머리 쳐들고 있습니다. 양호. 연기금도 여기 같이 표시를 해놓으면 지금 현재는 연기금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자, 선물은 외국인 매도폭 늘렸다가 2000계약으로 늘렸다가 한 800개 땡기고 있죠. 그러면서 지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도폭 한 400억 가까이 매도하다가 확 줄였어요. 자, 코스닥 양호합니다. 여기 이평선 다 돌파 직전이에요. 이제 상승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인 666 여기에 한번 터치를 할지 몰라도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 그죠?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바이오 섹터도 일단 양호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5G 약간 주춤할 때 매수 잘해 들어갔다 이겁니다. 순환매 빠르게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5G 섹터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왜냐하면 기존에 이거 NH 한국 사이버 결제와 같은 이거 핀테크 그죠?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쪽이 추가 상승도 할 수 있는 권역이지만 그죠? 여기 5G KMW가 밑으로 확 처지기보다는 위로 적당히 65,000원권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야, 이거 뭐야? SK 바이오랜드. 야, 12% 간다. 좀 벗고 나오긴 했는데 속이 쓰리네요.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손실 아니지 않습니까? 됐죠. 자, KMW도 저 쓰린 마음을 오르만주 주듯이 뭐 5% 7% 충분히 오늘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KMW. 자, 아무리 퍼스픽도 3%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도 적당한 흐름이고 없는 분들 살 수 있다 했습니다. LG화학 아무리 퍼스픽 살 수 있다 말씀드린 이후에 일단 상승 중이고요. 다양합니다. 자, 셀트리온 처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의견이 다릅니다. 달라요. 자, 지수 연동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도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삼성전기 SDI 현대차를 코스피에서 외국인 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별 관심 없어요. 엔소프트 사주고 있습니다. NHN도 사주고 있고요. 자, 삼성물산도 살 모양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을 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눌러놓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여기를 띄워버리면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여기를 좀 눌러놓고 나머지 좀 사두르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LG생활건강 기존에 조금 오른 종목군들 여기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매도 나오고 있고요. LG노텍, 한전, 쌈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주고 있고, KMW 사들어옵니다. 제대로 잡았어요. 지금 NH 한국사이버협재 매도, 스튜디오 주력원 이거 급등락하니까 투자에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왔다갔다 많이 해요. SDI, LG화학, 아무래도 퍼스픽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화장품 관련 오늘 양호합니다. 환수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조심하세요. 셀트리온 24만원 아 24,000원 저기 깨진 별로입니다. 벌써 던져야 돼요. 줄였어야 됩니다. 20만 8천 여기 무너지는 순간 20을 깨지면 던지라고 이야기 많이 했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깨지는데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잘하면 여기 19만 건까지 빠져요. 잘하면 그죠? 그럼 닥터키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다른 분들 연락에 여기서 마음고생하면서 그대로 들고 있죠. 여기서 챙겨먹고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여기서 챙겨먹고 이제 없거든요. 저 공식적으로는요. 19만원 인건 다시 삽니다. 그리고 반등 딱 놓으면 또 먹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할 테니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20일 셀틴 헬스케어도 무너진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도량이 상당하네요. 상당하네요. 지금 1,12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많이 못 받쳐주니까, 275밖에 못 받쳐주니까, 업종 대표주 중에서 추가로 강하게 못 가는 종목도 좀 있긴 있어요. 자,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도 던질 필요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외국인 사 들어오네. 그죠? 뭐사 들어오겠습니까? 뭐사 들어오겠냐고요.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하시면 별로 무리 없어요. 현대건설 이것도 던질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가지고 있는 인원들 아마 있지 싶어서 제가 일단 체크합니다. 자, 아모레 퍼스픽 폼 잡고 있어요. 퍽 하고 올라가기만 해봐. 폼 잡고 있다고요. 빠장폼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할 만한 자리다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할 만한 자리예요. 단기 박스권 상황인데요. 단기 박스권 상황인데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9만 8천원권까지도 갈수 있어. 10% 정도 수익을 노려보고 일단 포트 편입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테슬라 CEO가 우리 회사 주가 너무 비싼 것 같아 하면서 10% 빠지고 함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약간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대세입니다. 대세. 그죠?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섹터이면 이지, 그냥 끝난 섹터가 아닙니다. 5G 마찬가지고요. 4차 산업에 있어서 원격 진료, 자율 주행, 사물 인터넷 등등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 OTT 기반 컨텐츠, 가상현실, AI 등등등의 5G 통신망은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5G 반드시 필요한 섹터고, 2차전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앞으로 환경 오염이 더 되기 때문에 더 규제가 강화됐으면 됐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그렇다면 전기차가, 그죠? 앞으로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차전지 가져가야 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1, 2위이기 때문에 시장 올라가면 올라가요. 지금 좀 지지부진해도 반도체 완투인데 뭐 그죠? 최근에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어디서 통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확충해야 됩니다. 그럼 뭐 들어가죠? 반도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한알령 해제 거의 공식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콘서트도 열리고 있고요. 중국의 유튜브를 할수 있는 유쿠에 한국 드라마 카테고리 다시 4년 만에 다시 생성됐습니다. 그죠?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이제 방송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상황에서 전 세계 봉쇄 조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상황에서 중국과 만약에 한국 간에 조금 더 완화된 입출국이 허용이 된다면, 그죠? 관광객 들어오면서 지금 분노의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퍼시픽과 같은 종목들 수혜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섹터 안에 큰 전망 먼저 한번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괜찮은 지역인지 살 만한 권역인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 상황도 어느 정도 다 판단하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다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물 밑으로 저점 이탈하려는 오늘 저점 이탈하려는 시도 나오니까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다우존스는 저항권이면은 틀림없는 상황이고 나스닥과 좀더 연동되는 상황인데 나스닥이 위로 좀 강하게 땡겨주면 더 양호하게 갈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아마 오늘 일본하고 휴장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하고 6일까지 휴장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도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일단 니케이, 대만, 항셍 다 지금 개장 안 하고 있어요. 상해종합은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는데 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오롯이 미국 선물에 많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가 코스피에서 좀 거세게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 추가 상승 강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일의 저점 정도만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안 좋은 상황인데 바라기로는 1908 여기 라인을 좀잘 지키면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인 648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양호한 흐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팔았다가 좀 줄였다가 다시 밑으로 매도 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20일 무너뜨렸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 높다고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시원찮은 흐름이니까 여러분들 중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깨고 내려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중 축소하셨다가 나중에 지지권에서 팔았던 물량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남은 시간도 계속 성토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